45세대 남자 환자로 전신 무력감과 복통이 있어 본원을 내원하였습니다. 45세대 남자 환자로 전신 무력감과 복통이 있어 본원을 내원하였습니다. 흡연력은 30감년이고 음주량은 일주일에 소주 6병씩 30년간이고 그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환자는 내원 전날 밭에서 일하던 중 길이 약 50cm가량의 유혈목의 뱀에게 왼쪽 손목 부위로 물렸으며 당일 밤부터 아, 그 둘 다 좀 조용히 좀 해. 유난스럽게도 우연해. 선생님, 전 원래 큰 소리로 말하면서 외워야 돼요. 그럼 나가서 외워. 나도 좀 이따 전월 대비해서 공부 좀 해야 되거든. 네. 야, 너 어디 가? 준비 다 했어? 아니요. 이게 과장님 앞에서 또 누구를 태우려고. 내가 준비 철저히 하라 그랬잖아. 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쭉 공부하고 있는데 나가래요. 누가? 이거 어째 좀 계획적인 것 같아요. 저 말입니까? 내가 아랫년차들 프레젠테이션 하나 준비 못 시켰다고 과장님한테 타는 걸 보고 싶다 이거죠? 아닙니다.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아니 남 선생은 어떻게 윗년차가 돼가지고 아랫년차들한테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줘요? 딴 것도 아니고 공부 좀 하겠다는데. 아 그럼 여기서 왜요? 내가 나와서 찾고 좀. 아 잠깐. 오늘 아침 프레젠테이션 잘못되면요 남 선생이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요? 네. 왜? 아, 그러지 뭐 까짓 거. 아 참. 넌 다 했어? 이번 4일째 피뇨성 급성 신부전의 소견을 보여서 급성 복막 투석을 실시했습니다. 비유엔 크레아틴 수치는 얼마인가? 107.6에 11.1이었고 하루 소변량은 500cc 이하였습니다. 다음. 뭐야? 저 필름이 없는데요. 야, 체크 안 했어? 아니, 오방이가 했을 줄 알았지. 뭘 수군대는 거야, 둘이? 네, 저 인턴 선생이 어제 들어온 신원이라 챙기지 않았나 봅니다. 자네 뭐 하는 사람이야? 아침부터 환자 프레젠테이션 이따위로 받아야 되나? 지프가 뭐야? 발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발표하는 환자가 있으면은 인턴한테만 맡기지 말고 자기도 찾아봐야지. 인턴 어디 있어? 수배해서 나한테 데려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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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게. 아이고, 미식게. 아휴. 선생님 오늘 한가한가 봐요? 지금 무슨 과 들어요? 응급의학과요. 거긴 아침에 안 바쁜가 보죠? 공부할 시간도 주는 걸 보니까. 시간을 준 게 아니라 제가 낸 거예요. 그래요. 마음이 안 편할 거예요. 전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는 상관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방희 선생님 못 봤나? 저기 도서관 안에 있던데. 그래? 선생님. 이번 주말에 응급의학과랑 저희 외과랑 회식 있는 거 아시죠? 그래. 왜요? 이따 볼래요. 남을. 나 결정했어. 여자. 그러니까 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기대하지 마. 끌린다는 것과 빠진다는 건 아주 달라. 아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뭘요? 아침 프레젠테이션 잘못되면은 남 선생이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거 연수가 잘못됐으면 제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연수만 잘하고 있다고 했으면은 내가 내려가 가지고 필름 챙기는 거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아 오방이 찾아내요. 아니 제가 또 어디 가서 찾습니까? 오방이 못 찾으라면요 벌당직 하루 연장이에요. 아유, 저 대박을 그냥. 왜 그래요? 아, 저 대종이 못 봤어요? 강대중 선생님? 강 선생 말고 네. 오방이나 좀 빨리 찾아요. 네. 아, 여기 쓰는데. 아이고, 대박. 아이고. 여기 있었어? 다들 얼마나 찾았다고. 너 울었니? 아니요. 아침 컨퍼런스는 어땠어요? 어떻긴. 안 봐도 알잖아. 아침부터 과장님한테 탔지 뭐. 다들 잘 원망하고 있겠군요. 원망은 우리가 타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 근데 너 레지던트 시험 때문에 그러니? 내가 우리 후배 시켜서 족보 구해다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족보 있어요. 선생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들어오세요. 어, 도현 씨가 여기 웬일이야? 오방 여긴 너 보러 왔어. 어. 왜? 어, 나가려고. 응급실을 봐줄 환자가 있거든. 네. 너 임마, 너 정말 말썽꾸러기더라. 어? 아침 컨퍼런스 내가 왜 빠졌어? 필름 안 챙겨서 종룡이 혼나게 만들고. 선생님들, 저 다시 한 번만 빌려주실래요?